네, 계속해서 어학개론 부분부터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범위는 이제 그 통론 부분, 보통화 방언, 그리고 중국어의 이제 특징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통화와 관련되어가지고 그 개념과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어는 넓은 의미의 현대 한어는 모든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 즉 보통화 방언을 모두 포함을 하지만 좁은 의미의 현대 한어는 이 보통화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은 보통화란 무엇이냐? 정의 자체가 북경의 음성을 표준음으로 하면서 이 북방의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고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적인 그 규범으로 삼는 한민족 공통 언어가 보통화가 되겠고요. 방언은 그 지역의 서로 다른 그런 그 지류, 서로 다른 변체로서 보통화와 양립할 수 있는 독립적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제 그 표준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어 외에 뭐 부산어, 제주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듯이 중국어도 많은 지역적인 변체 방언이 존재를 하지만 그걸 보통화와 똑같은 동등한 지위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화는 왜뭐 남방에 많은 방언도 있는데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하느냐? 베이징 위인이 다른 음절에 비해서 간결하고 성조도 비교적 적어서 익히기가 쉽다. 그리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한 이유는 사용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북경이 이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그 북방의 명청의 관리들이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관하 가 이제 널리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에서 쓰여진 뭐 서유기 저기 수호지 삼국지와 같은 이런 백화소설 이런 것들이 남방에도 이제 그 전파가 되면서 북경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그 The Enfant de Siendai by Hua Wen Zhuzhuo냐 라고 하면 문헌이 아니라 백화고 명청대 때 백화가 아니라 현대 백화고 그 중에서도 문법적으로 일부러 이제 그 어긋나게 쓰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저작만을 그 문법적 규범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발음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대 중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화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보통화는 이제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방언의 일종이지 보통화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엔다이 한위의 표준음을 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화와 베이징화를 서로 혼용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화는 한민족의 공통 언어 표준어이고 베이징화는 일종의 방언이다. 그래서 음성적인 측면에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지만 베이징에서만 사용되는 베이징의 뭐 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화 경성음절 그리고 언과 같은 튜닝지혜가 이제 많은 것이 베이징화의 특징이고요. 북방화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휘나 어법주 중에서도 유사성이 많지만 베이징화는 이제 베이징에서만 쓰이는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 어휘, 문법 부분에 굉장한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중국 대륙에서 표준어를 지칭하는 게 보통화이고요. 대만에서 지칭하는 게 고어휘.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사용하는 게 호화위,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이제 중국어를 지칭하는 게 중거위라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역수입돼서 중국에서는 중거위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 사실 중거위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없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거위는 없지만 중거화라는 거는 있는데 우리가 샹하이화, 베이징화 붙었을 때이 화는 이제 입말, 구어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중원은 이제 보통화보단 더 상위의 개념인데요. 보통화나 한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중국 문자로 된 이런 것도 되고 중국 문학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원시라고 하면 중국 문화와 언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원바오 하면 중국어 활자로 된 신문 이렇게 해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 각각 한대 때는 야옌 우리가 전화한 아그 선진 춘추 시대 때는 야옌 전화한 말이라는 거고요. 바른 말이라는 거고 한대 때는 통용되는 말, 통위라는 표현을 썼고 대만의 저 명청대 때는 이제 관하라는 표현을 쓰다가 신해혁명 때는 구어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신중국 건립되고 나서부터는 보통화로 바뀌게 됐고, 대만에서는 여전히 이 구어위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여전히 번체자와 중보를 사용을 하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자랑 하나병음 방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과 각각의 개정 교육 과정의 문자도 이 간체자와 하나병음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A에 2번 보시게 되면 25년 이제 아 저기 15년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한 중국어 교육 과정 내용 체계를 보게 되면 언어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발음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음으로 하고 하나병음 방안을 그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대한민족 공통어로 보통화라고 하는데 보통화는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베이징과 시엔따이 한위를 각각 비해서 골랐어야 되죠. 그래서 시엔따이 한위는 두 가지 협의광이 있다. 베이징화는 이제 이러하다 해서 각각 여기에서 골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의 문법 특징 볼 텐데요. 문법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언어는 고리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형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순과 허사를 이용해서 그 뜻을 이제 변별을 한다.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의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비교이다. 그래서 A, B를 적으시고 각각 1, 2, 3, 4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태 변화와 어순, 허사가 문법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3대 주요 수단인데요. 이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영어에는 형태 변화가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我给他一本书, 他给了我两本书라고 할때이 글자 형태 자체가 중고는 변하지 않죠. 근데 이것과 달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I가 me가 되고 목적어가 되면 him이 주어가 되면 he가 되고 그다음에 gave도 이제 give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변하게 되고 복수가 되면 이렇게 s가 붙고 글자 형태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의 원화 타는 이제 형식의 변화가 없고요. 동일한 단어가 이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show라고 하는 것은 형태 변화가 없이 단수, 복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죠. gave도 형식 변화 없이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영어에서 I, me, 뭐, book, books, gave, has, given 같은 경우 모두 형태 변화를 했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비교적 유연한데 반해 중국어의 어순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어의 위치, 그다음에 뭐 중심어의 위치, 그리고 관용어, 부사어, 보어 등의 위치가 비교적 고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 변화가 많을수록 언어의 어순도 더 유연해지고 반대인 경우에는 그 정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는 전형적인 펀쉬. 여기서 말하는 펀쉬위는 이제 그 고리버라고 하는 꼬리위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고리버라는 표현보다는 이 펀쉬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형식적인 표지가 없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치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 간의 관계는 주로 이 어순으로 인해 표현이 된다. 그래서 타도 취나 이거랑 탄날 도 무취라고 하면 구성 요소는 다 같은데 이 위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도 날 취라라고 하면은 걔 어디 어디 갔어? 물어보는 거지만 탄 날도 무취 그럼 걔는 아무 데도 안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를 이 의문 대명사의 앞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그 답이 복수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니지아요 지커를 물어봤어요. 또 요셔 말해. 그러면 몇 식구야? 누구누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또는 앞에 총괄해줘야 되는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만 복수의 표현이 질문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화자가 대답 자체가 복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날도 부추할 때 날은 이제 임지죠. 그래서 아무런 예외도 없음을 나타내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풍부한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동태조사, 구조조사, 어기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어기조사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영어에는 이러한 형식이 없다. 이러한 품사가 없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조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영어는 나타나게 된다. 뭐 액센트를 다르게 준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 이딩 주에더 요디알레일러 이거랑 니 이딩 주에더 요디알레일러 바 요거는 서로 나타내는 어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 이딩 주에더 요디알레일러라고 하면은 비교적 확정적인 진술문이기 때문에 건띵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띵은 긍정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어떤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eating 뒤에도 you're late 라고 하면 일종의 추측의 어기를 나타내게 된다. 추측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 어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순과 허사를 각 1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순에 따른 의미 변별 1점, 그리고 이 허사의 사용에 따른 이제 어기 변화 1점,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트로 넘어와서 일단 음성의 개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성의 단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어의 음성 단위는 음소, 음절 이렇게 이제 그 나뉘게 되는데요. 음소가 더 작은 단위인 거죠. 그래서 음소는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성 단위고요. 다시 보음과 원음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보음은 우리가 뽀뽀, 모포 이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뭐 파열을 하든가 마찰을 하든가 비강을 통해서 내든가 어떤 발음 기관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짜오인 소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위에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칭시하게 나기 때문에 위에인 음악과 같다, 노래와 같다. 그래서 위에인. 그래서 중국어는 항상 이 위에인이 짠요시 더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보음이 많은 언어에 비해서 더 칭시하고 노래같이 들리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원음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하게 들리고 노래 같다. 거죠. 아, 오, 어,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음에 해당하게 되고요. 음절을 우리 다시 성모, 음모, 성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인 또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얘를 그인 또한보다 더 작은 차오 인 또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분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 또한은 우리가 분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성모 음모는 이제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절음이 되겠고 이 분절음보다 더 미세한 걸 초분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오 인도한 창푼이 되겠고요. 음고로 이제 구성이 된다.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인항이 있다. 그러면 얘는 성모, 그 다음에 아, 앙 하면은 얘는 이제 음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성모의 정의는 음절을 시작하는 앞부분의 보음이고요. 음모는 음절 중에서 성모 뒤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를 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음모를 다른 말로 후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는 중국 교사가 준비한 교환이고 B의 밑줄 그은 부분에서 다른 8개와 전혀 다른 두 개의 글자를 찾고 그 도금을 적고 난 다음에 이두 개의 글자의 음절 구조를 분석을 하되 이 음절 구조의 각각 구성에 해당하는 그 대응되는 음소를 적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소와 음절. 그래서 학생들에게 음소와 음절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그래서 성모와 보음의 차이를 변별시킨다. 음모와 원음의 차이를 변별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우리가 보음하고 성모, 음모하고 이제 그 원음의 개념, 이런 거. 우리나라 한글도 자음, 모음의 개념은 있지만, 우리도 성모, 음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소는 우리가 다시 원음과 보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내가 내뱉은 그 기류, 호흡하는 기류가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형성되게 되면 원음. 이 기류가 어떠한 장애를 받아서 형성되게 되면 보음이라고 한다. 근데 음절은 음소로 구성된 위인 피엔 또한이고요. 예,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감지하게 되는 가장 작은 음성 단위야. 둘다 쯔이시어다 위인 따위인데 예를 들어서 뽀 보음이죠. 근데 아 원음이죠. 근데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빠 되게 되면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얘를 뽀 아로 듣지 않고 빠 이렇게 들어야 아빠라는 뜻이 이제 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인지에서 듣게 되는 그 음성의 조각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하나의 글자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음절은 성모, 음모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물론 성조도 있지만 이두 가지 분절음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다 이제 그 다음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발음을 알아보면 인항더 항, 파싱더 싱. 그래서 은행, 업종 이런 거 나타낼 때 항이고요. 그 다음에 가다 혹은 뭐 발행하다, 실행하다 할때 행이죠. 싱. 그 다음에 무양 할 때는 무이고 모싱 할 때는 모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홀수 나타낼 때는 찌슈이고 지과의 치며 기묘하다라고 할땐 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허차 마시다 라고 할땐 허지만 박수 갈채 이런 거할때 허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 몸을 꺾다거나 할인하다라고 할때 저이지만 셔번, 쿠이번, 손해를 보다라고 할땐 셔예요. 그럼 이 중에 얘네들은 무, 모, 다 이제 단, 음모이기 때문에 얘가 보음, 얘가 성모, 얘가 원음, 얘가 음모죠. 얘도 얘가 보음, 얘가 다 일치하는데 얘네들은 성모와 보음, 음모와 원음이 다 일치하는 데 반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분석부에서도 봤듯이 운미 자리에
언과 같은 보음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성모와 보음, 음모와 원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항해 성모는 흐어 음모에 해당하는 것은 원음 아와 보음 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은 성모 씨와 그다음에 보음 씨와 그다음에 이제 음모는 원음 이와 보음 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얘네 둘 도금 1점씩 그이 음절 분석 1점씩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성모와 보음, 음모와 원음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음모의 분류 중에서 전통적인 사오의 분류 방식이 있는데요. 이 사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음이 나는 입 모양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개고우는 아우어로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즉 이우 위가 아닌 나머지가 다 개고우고요. 그다음에 이가 운두 또는 운복이 되면 우리가 제치오 이가 가지런해지죠. 입술이 모이는 거예요. 합고 우가 운두 또는 운복 위가 운두 또는 운복이 되면 입술이 비틀리죠. 찰고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한어병음으로 표기했을 때에는 한어병음 표기와 실제 도금이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면 한어병음으로 얘는 국제음성교로 각각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 얘네들은 둘다 한어병음으로는 이 2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2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제치오가 아니라 개고다라는 거죠. 으이기 때문에. 그리고 ON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어병음상으로 따지게 되면 개고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개고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UNG이기 때문에 합고우다라는 것이고 IONG도 실제로는 VNG인데 한어병음상에 IONG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촨고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B의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고요. B는 학생의 작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B1, 2의 밑줄 그은 글자에 도금을 적고 A에 근거해서 이 중이 이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고 밑줄 그은 방식을 따라서 모방해서 이 2의 이제 시용에 대해서 음절 분석을 해라. 그래서 순수하게 어학개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교사와 학생의 교학 내용을 이제 그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도 교과교육학과 어학개론의 이제 전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어의 음문학자들은 이 입과 입술 모양, 형태에 따라 음모를 개고, 제치오, 합고, 찰고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근현대 중국어의 그런 개음 체계, 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을 합쳐서 사오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 개고우는 아오어 등 이제 이우위 운두를 제외한. 근데 여기에 쯔와 같은 으가 포함된다는 거죠. 운무를 가리켜서 따, 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치오는 주요 원음 이를 운두 또는 운모로 삼는. 그리고 지, 뭐 치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합고우는 주요 원음 우를 운두 또는 운모로 삼는. 그래서 뿌나 쭈어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찰고는 이제 주요 원은 위를 운두 또는 음모로 삼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음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우가 운복이 되겠죠. 그래서 운두 또는 운복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시의 병음이 시인데 얘가 왜 제초가 아니죠? 라고 물었더니 음절 분석을 통해서 이 사오를 변별할 수 있다. 지와 시는 모두 음모는 모두 이로써 이제 표시가 되지만 병음상에서 하지만 지의 음모의 실제 도금은 이로써 제치오에 속하지만 씨의 음모의 실제 도금은 의이기 때문에 개고우에 속한다. 그럼 이 방식을 따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오는 입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귀납을 할때이 실제 도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음 자가 나오는데요. 라오시 헌중시 제가 원티 징, 종, 쇼, 이, 비엔 할 때, 쫑,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한어 병음 방안의 견표현상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 엔, 지는 중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중국어엔 우, 엔, 지만 존재를 해요. 근데 영어 알파벳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이 이 우, 엔, 지를 자꾸 ANG로 착각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와 애가 서로 헷갈리죠. 필기체, 손으로 쓸 때. 그래서 아 이렇게 헷갈리니까 얘를 일괄적으로 ONG로 해야겠다. ONG는 없는 발음이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이 ONG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총 발음할 때 얘는 ONG가 아니라 사실상 UNG이기 때문에 이 촬고 저기 그 합고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에서 얘가 각각 도금 적으시고 얘가 속하게 되는 것은 띠싼레이다. 그래서 이 도금 적는 게 1점. 그리고 얘가 세 번째 학고에 속한다. 뭐, 띠, 싼레이, 호그, 허코, 후라고 하시는 거다 정답이고요. 요게 1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옹마오 할 때, 시옹도
중국어의 ing라는 발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위 ng만 있어요. 근데 이 위 ng를 처음에 표기를 할때이 위를 빠르게 발음을 하게 되면 이 우를 빠르게 발음을 하게 되면 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우 ng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 이우 ng로 표기를 할때 중국인들이 혼돈해서 이 ang로 표기를 한 거죠. 그럼 또 우와 아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는 음 ing, 오로서 이것을 표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위 ng이기 때문에 얘도 철고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음절 분석은 예, 이 시옹은 두 시옹이라고 읽고 이것의 음모의 실제 도금은 위 ng고 국제 음성 요로 위는 y를 표시하고 ng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철고에 속한다. 그래서 이 시옹의 도금 1점, 그다음에 이 철고 이거 분석하는 거 1점.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학개론 다 살펴봤고요. 이제 고대 문학 파트 볼게요. 오늘 시험 범위는 선진과 한대 문학인데요. 선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경의 시유기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시유기는 이제 음악에 따라서 나눈 분류 풍화송과 표현수법의 부비흥 세 가지. 총 6가지를 합쳐서 시육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풍은 각각 제후국에서 유행했던 지방의 음악, 민간 가요를 이야기를 하고요. 안은 주로 왕정에서 이제 그 궁중연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틀었던 음악, 이것을 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송은 뭐 기우제를 지낸다던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다던가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그 썼던 음악, 가사가 없는 이런 것들을 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풍이 민간의 그런 그 민심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상대적으로 편폭이 짧고 구어적이고요. 아송으로 갈수록 점점 장편화되고 전화하고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현수법으로는 부비흥이 있는데 이 부는 중국 특유의 수사기법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도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나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이제 직설적으로 나열하는 거. 이게 부고요. 비는 빗대는 거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빌려서 다른 사물로 빗대는 거. 흥이라고 하는 건 영감을 받아서 내가 그걸 보고 작품 창작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저. 그 물새를 보고 물새가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외로운 내 심경과 같다라고 해서 관저를 지었다던가 이런 게 흥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간 진위엔이라고 했을 때이 신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 신간 진위엔을 주장을 했는데 시를 배우면 싱할 수 있고 관할 수 있고 쥐날 수 있고 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인식을 넓힐 수 있다. 관찰할 수 있고 쥔 시를 통해서 벗을 사귀고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시를 통해서 휘해 원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를 비판하고 민심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의 이런 교화, 사회, 기능론적인 측면, 효용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냥 내면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를 통해 통해서 민심을 아우르고 교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신간 진위엔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B의 9번 문제네요. 그래서 B의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각각 A, B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으라고 하면 이름절이에요. 그리고 C 중에 이제 뜻을 적으시고 D에 근거해서 이글 속의 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평론을 해라라고 했어요. 시유기는 선진대 최초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시경에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풍화송, 부비흥을 합쳐서 시육의라고 한다. 그래서 유기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산티산파이다라는 거죠. 세 가지 체제와 세 가지 기법이다라고 이제 당대의 그 공영달이 말을 했는데요. 풍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서로 다른 이제 체제이고요.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문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로의 그런 그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다 같이 병렬해서 육이라고 부른다.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어떻게 이제 그 사용을 하는가, 활용을 하는가의 문제고 풍화송은 시가 어떠한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로 인해서 이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시유기에서 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예.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제 그 권별로 각각 편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풍 여기서 풍화송 중에서 이 석선은 대표적인 이제 그
위풍에 해당하는 민간 가요인 거죠. 그래서 위풍 중에서 위나라의 민간 가요인 석선은 이라는 거예요. 중국 고대 현실주의 시집 시경의 제1편에 나오는 거예요. 석선은 아직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3, 6월, 7, 8월 또 90, 11월에 또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어 슈 슈어 슈어 우슈어 수에서 산수의 관이 모워캉꾸라고 하면은 큰지야 큰지야 나의 기장을 먹지 마라. 내가 3년이나 너를 섬겼건만 너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시장 취니 여기서 니는 루 너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떠나서 시빌러 두에 그 희망의 땅으로 가겠다. 러 둘러 두위엔 더워 수어 이 희망의 땅은 내가 머물고자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전체와 해설은 우리 모의고사 반에 여기 판서공유자를 보시면 1강 판서공유에 이렇게 전편에 대한 그런 그 원문과 해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가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영상 놓아두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곧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공인하고 있는 약탈자를 고발하는 시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모시서. 모형이 시경에 대해서 해설을 한게 모시예요. 그래서 모시서편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 머릿말이죠. 서는 석서에는 이제 그 쪽리엔을 풍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쪽리엔의 뜻을 쓰라 그랬어요. 이 쪽리엔은 커쉐이라고 해서 가혹한 세금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임금이 이제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는 것 이것을 풍자했고 이 백성들을 이제 속대만 잡아먹는 거죠. 백성을 못 살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를 고치지 않고 탐욕스러워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것이 마치 큰 쥐와 같다라고 이제 모형은 봤고요. 다음에 이제 주희의 시서변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석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 석서라는 것에 기탁해가지고 어떤 석서에서 기탁해서 이제 풍자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석서가 직접적으로 임금 군왕을 풍자한다라고는 볼수 없다. 뭐 탕가놀이들도 있고 많은 밑에 이제 관리들도 있으니까 이게 위정자인지 뭐 아니면 그냥 이 관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어쨌든 약탈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 장은 8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순수하게 빛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때때로 석서를 보고 이 작품을 떠올렸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비흥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경우도 있지만 더 정로는 빛에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석서로서 약탈자를 비유를 하고요. 그 당시에 이 비유가 굉장히 절묘했고 그 의미도 굉장히 노골적이었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을 불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신간 진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시의 사회적인 작용에 대해서 고도로 개괄을 한 것으로서 시의 미학적인 작용과 사회적인 교육 그런 기능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문화 비평사의 원류로 꼽히고요. 그래서 그 논어 이제 양화편에 보게 되면 공자가 즈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샤오즈 아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시를 배우지 않냐. 이 시는 시경을 뜻하는 거예요. 시를 배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흥할 수 있고 관할 수 있고 쥐날 수 있고 위엔할 수 있다. 이네 개를 합쳐서 신간 진위엔이라고 하는 거죠. 시를 통해 영감을 얻고 삶으로 관찰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원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깝게는 부모를 모시고 멀리는 임금을 모시고 산천초목에 많은 지식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에 있어서의 그런 그 어떤 인식적 기능, 보통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뭐 이런 것들, 미학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D를 통해서 시의 교화 작용을 강조를 했는데 이 석서가 어떤 그런 그 약탈을 반대하고 이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 부합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풍하고 비, 아까 여기 비 요거 1점씩, 그다음에 쪽리엔 뜻 적는 거 1점. 그다음에 D에 대한 분석 1점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대 문학을 대표하는 양대 장르가 민간에선 악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인들 사이에선 한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원류를 살펴보게 되면 부는 시유기 중 약간 부비흥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근데 더 먼저 이제 부체를 보여줬던 작품이 순자의 이제 그 명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문서로서 계속 진술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임금에게 바치는 용도로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인재로 발탁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용문화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공덕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사물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거나 그 디우가 사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고요. 시에즈가 작가의 그 감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물에 대해서 읊는다. 그다음에 이거를 영회 혹은 그 서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작가의 이제 서정, 예, 서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영물과 서정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인데요. 앞에 머릿말 서가 있고요. 본문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란이나 이제 그 속으로 끝나게 되는 그 결미가 있다. 그래서 한대 부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초사의 영향을 받은 소체부, 이소의 소, 구런이 지은 이소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이 소체부를 지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체 대부, 산체 장부 혹은 서사 대부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한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왕과 귀족들에게 바치기 위한, 예. 그래서 굉장히 편폭이 크고 이제 조언 안탁이 심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서한의 매승양웅, 그리고 이제 사마상여 가이 매승양웅을 우리가 이제 한부 사대가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그 중에 사마상여의 좌허부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진독수의 그런 관점으로 이 좌허부에 대해서 평론하는 게 나왔었고, 동한 때는 반고, 양형, 장형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작품이 뭐 양도부, 이경부 이런 것들이 서로의 작품을 모방, 나열, 열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게 되었고, 짤막한 형부의 소부 혹은 우리가 이것을 서정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단부로 대체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왕권이 불안하고 나라가 계속 망하고 이합집산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공덕을 칭송할 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영물, 뭐 시사, 서정을 하는 그런 소부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한대 때고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별려문을 이용한 변부, 배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측이나 아분을 중시하고 대꾸를 중시하는 이러한 변부가 지어지게 되었고요. 당대 때 이르러선 율시의 창작기법을 이제 그 적용한 율부가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 짓기가 까다로워서 잘 유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도 작품이 있긴 하지만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근데 송대 때 이르러서는 이런 산문화된 부체, 문부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사실 중당 때 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문부의 작품이 만당 때 두목의 아방공부, 그리고 송대 때 구양수의 추성부와 소식의 그러니까 전 적벽부 후 적벽부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제 적벽회고라는 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추성부랑 적벽부랑 아방공부 이세 개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원문이라 나머지는 이제 보실 필요 없지만 이세개 작품은 독해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서 원문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기평 A,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각각 A, B를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체로서 전국시대 후기에 이미 탄생을 했고요. 최초로 이 부체의 작품이 보여진 거, 이제 부로서 이름 지어진 그 명편은 순자다라는 거죠. 한서 예문지에서는 순자의 부 10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속적인 은어로서 이 다섯 가지 사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고대에 이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초나라 때 손목하고 구런 이두 사람이 이제 초사의 양대 작가인데요. 손목도 이 부채 작품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런 등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미사여구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풍자하는 그 용의도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부와 이제 더욱더 이제 근접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순자의 부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하지만 혹자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송옥이 지은 게 아니라 후사람들이 지은 가작이다라는 내용을 읽는데 아직 그에 대한 정해진 결론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진일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국 후기에 총광지함 여러 가지 책략가들이에요. 책략가들의 산문과 새롭게 흥기한 그 문체 초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서 부채의 주요 특징인 부천시의 오 사물에 대해서 묘사 나열하고 진열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지 않고 읊조리는
그러면서 산문과 점차 근접하는. 그래서 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운문은 운문인데 산문화된 운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 과정 속에서 초사의 어떤 특징을 이제 흡수하여서 좀 화려한 이제 그 문구를 사용한다던가 과장적 수법을 사용한다던가 따라서 이제 자신의 체제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부채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채의 발전과 초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때는 주로 이 사부를 연결해서 이제 명칭으로 사용을 했던 거야. 초사, 한부, 사부 이렇게. 그래서 한때때 초기에 소위 소체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 초사와 상당히 근접한 형태예요. 그래서 초사인지 이제 소체부인지 구별하기 힘든 요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한부의 형성과 발전은 다시 세개 단계로 나누는데 한초의 부 작가는 초사의 이 남은 그런 그 여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승해서 이때 당시에 그 유행을 했던 것을 주로 소체부라고 부르고요. 아이고, 여기 답이 노출이 되어버렸네요. 소체부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점차 독립적인 특징을 가진 소위 산체 대부가 나오게 되었고, 이게 한부의 주력 되겠고, 한부에서 가장 성행했던 단계예요. 그리고 동학축협 이후에는 이 산체 대부가 점차 쇠락하면서 서정,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뜻을 표현을 하는 둘다 이제 서정 언지의 소부가 흥기하기 시작을 했다. 3부의 이러한 발전 과정 보게 되면 한대 사회 상황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한족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왕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아부하고 이런 글이 지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대문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사식의 소설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유파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문제 소설과 이 향토, 사실주의 소설을 우리가 이제 인생파의 소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문학 연구회를 필두로 한, 그 다음에 이제 자, 자전체, 뭐, 자서전 소설, 자서종 소설, 이것을 예술파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앙호접파를 우리가 통속파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개의 유파 외에 이제 노신의 소설을 따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중국에 산적해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빈곤이나 이제 이런 문제, 계몽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룬 소설을 우리가 문제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그 문제 소설 작가가 이제 삥신 되겠어요. 그래서 삥신을 리앙과 지아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두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그 어머니가 교육을 받았고 한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각각 다른 모습을 통해서 여성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엽성도 같은 경우는 판신 샹자이 난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봉건 군벌 제도의 죄악이라든가 이제 판신샹이 그 도망 다니는 이제 그 피난을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질렀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봉건 군벌 제도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그 소자산 계급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비굴한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다. 그리고 향토 사실 소설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왕노원 혹은 우리가 노신도 대표적인 향토소설 또 후에는 조수리 이런 사람들도 향토작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몽 문제를 직시해서 창작을 했다. 그래서 문제소설과 이제 향토소설을 비교를 해보면 이 향토소설이 문제소설의 치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소설은 단순히 문제만 제시했을 뿐 처방전을 주진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이 농촌 계몽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이제 그 문제를 적시하고 이제 좀 해결안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것이 향토소설주의 소설의 특징이다. 그래서 왕노원의 유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민중들이 추악한 것을 보거나 누군가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도 열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잔혹했던 그런 그 정부의 그런 처지 또 그거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고 받아들이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민중에 대해서 비꼬는 어조로 이제 그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오즈라고 하는 이 전체 이거는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주잉 더 주지야. 그 주잉의 시집가는 출가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다라는 거죠. 향토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고요. 그때 당시 영혼 결혼식의 습속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아서정은 자아, 나의 서정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서전 소설 혹은 자전체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작가분들이 창조사 문인들이죠. 그래서 옥달부, 뭐 성방호 이제 이런 인물들이고요. 대표적인 이런 자전체 소설의 저작이 이제 그 전륜이다. 그래서 이 외에 이들 창조사들의 이제 그
대부분이 일본 유학생들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에는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개인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사소설이 유행을 했고, 이 사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션빈 샤오슈어 유행을 했다서, 이런 쯔워 샤오슈어를 다른 말로 션빈 샤오슈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타이브는 그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 살면서 성적으로 억제되어 있던 그 자아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뇌를 느끼면서, 또 이제 그 일본에 유학을 간 중국 유학생은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약자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갈등, 억압 이런 것 속에서 우울한 그런 그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주었다. 그다음에 윈양 후디에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전 소설의 전통을 계승한 통속 소설파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짱한쉐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막장 드라마, 막장 소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거죠. 그래서 띠샤오인위에, 그래서 2년에 울고 웃다. 요거는 이제 그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관계, 남자 한 명에 세 명의 여자 주인공이 이제 붙어가지고 서로 그 러브 스토리. 예, 또 결국은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북양 군벌 통치 시대의 암흑적인 사회를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입형 B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아서정 소설. 그러니까 이 자전체 소설은 명칭이 되게 많지만 서정 소설 앞에 붙을 수 있는 건 자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아를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 문제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A, B를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권화 자료에는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수정사항은 또그 모의고사반 그 원노트에 여기 수정사항 섹션, 여기 가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발견한 거는 바로바로 여기에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단톡방에다가 추가로 발견한 거 올려주시면은 여기 내용 더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한 자아서정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가들의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출하는, 그래서 작가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은, 스스로 겪었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고요. 주로는 주인공이 워, 나의 1인칭의 그 감정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칭의 표현을 그 위주로 하는데요. 대부분 링위저, 토어위런 하면 우리도 뭐 잉여, 라고 한동안 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외톨인 것 같은, 요런, 그러면서 그 약한 중국의 그 국민으로서의 그런 그 고통, 요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왜곡, 변형 과정, 그리고 어떤 정신과 육체의 충돌, 요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그런 그 역사가 발전하는 그 과정의 뒷면의 이야기를 폭로를 했고요. 또 거기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험난함과 우여곡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스러운 어떤 리우통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이런 내면 주관을 표현한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익식의 해파, 상해를 중심으로 했던 이 해파, 그 현대주의 소설 유파죠. 그래서 이런 그 현대파, 해파 라고 이제 굉장히 유사하고, 또 후에 이제 왕몽 등이 이제 썼던 반사문학에도 현대주의 수법을 이용한 의식류 소설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문제소설과 향토소설과 에 이어서 이제 그 연이어 나타난 거 아울러 자아서정소설의 오사시기 문단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일면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창조사의 욱달부, 광마략, 성방호 등의 이제 뭐 장자평 등의 작가들이 있었고, 이들이 창조사의 영향이 매우 깊었던 그런 그 작가들. 예를 들면 창조사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진 자오셔, 예, 그 쪼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 등등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다. 또 일부, 심지어는 일부 문학연구의 이런 작가들도 이 자아서정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욱달부는 창조사의 가장 중요한 작가이고요. 그의 소설 창작은 이 자아서정 소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대표적 그 자아소설, 그 서정 소설의 최고 성과를 대표한다. 그래서 침루는 시험에 두 번이나 주제가 됐었죠. 단편 소설집 침루는 1921년에 출간이 됐고요. 욱달부의 대표작이자 중국 현대 사상에 있어서, 문학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의, 최초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문법에선 예외가 중요하고, 어학개론에선 예시나 예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고대 현대 이런 데에서는 문학사적 의의, 즉 최초의 이제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의 소설집이다라는 그런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침륜 중에서 작가는 대담하게 자신의 어떤 성적 고민 이런 것들을 드러냈고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때 당시 진부한 봉건 제도가 이제 인간에게 이제 그 가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정답은 자아와 침륜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1강 그 이론 파트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파이널 정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